여러분, LA 제시카인데요. 제가 어저께 아주 이상한 댓글을 받았고요. 저에 대해서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썼어요. 그리고 오늘 보니까 고정으로 했더니 없어졌거든요. 이럴 수가 있어요. 그 사람을 그 이상한 사람 만들고, 그리고 또 어떤 또 댓글에는 무슨 뭐 고정까지 해가지고 점쟁이 되나 뭐 무슨 매칭이 되나 이래가지고 그 저를 거론한 건 아닌데 저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진실은 자기가 안 되는 등, 그리고 그 댓글 밑에 이 얘기를 뭐 카페에 퍼서 날렸는데 이상하대요 제가. 그래가지고 제가 뭐 거기다 뭐 쓴 게 없어졌대나 이래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주 극악무도한 맷돌들이죠. 저 만약에 이게 이렇게 계속 저를 공격하면요, 저는 한국의 그 방송국이나 이런 데 다 제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좀 하도 기가 막혀서 살다가 내가 양준일 씨 응원하러 나왔다가 이렇게 벨소리를 다 듣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. 뭐 할 수 없죠 그거야. 뭐 생각하는 대로 하는데 뭐 이렇게 멀쩡한 사람 그랬으니 양준일 씨를 얼마나 음해를 했겠어요. 쟤네들은요 정말 제가 말했듯이 악마 집단이에요. 그러니까 유명인들 스크래치 내더니 양준일 씨를 도와주러 나온 미국에 있는 나한테 별 프레임을 다 씌워가지고 저렇게 지금 길을 쓰는데 하늘이 무섭지 않은지 모르겠네요. 참 답답합니다. 그러니까 저격은 들어올 줄 알았지만 그 끔찍한 얘기를 그렇게 하니 저는 참 기가 찹니다. 하여튼 안녕히 계세요. 제시카 맞습니다. 기가 막힙니다. 제가 기가 찹니다.